불교 진흥을 위해 후배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대학교 불교 학생의 동문들을 찾아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1972년 출범 후 매년 3.1절마다 만해 묘소를 참배하고 관련 서적을 펴내는 등 만해 정신으로 일관해온 한양대 불교 학생회를 조명합니다. 김복래 기자입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한 한양대학교, 그리고 1972년 창립 이후 만해 한용운 스님을 모델로 만해 정신의 전통을 이어온 한양대 불교학생회. 매년 3.1절마다 졸업 동문이 재학생과 함께 망우리 만해 묘소를 참배하고 있고, 만해 관련 서적을 펴내는 등 만해 정신으로 일궈내 왔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만해 한용운이라는 책을 발간해 전국에 만 권을 배포했고, 추가 보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절 법회와 토론, 수행 등을 통해 익혔던 내용을 사회 진출 후에도 함께 탕마해온 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또 지금까지 재학생과 동문을 물심양면으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뒤에서 후원하시는 선배님이 이제 이근창 선배님입니다. 지금 현재 한양스틸 플라자 사장으로서 재직하고 계십니다만 그 선배님이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조직화되어졌고 그게 불교학생의 그 모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책이나 아니면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선지식 집단이나 이런 부분이 참잘돼 있었고, 제가 활동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은 다른 대학교 불교학생회보다는 참 뛰어났던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들이 합심해 후배들을 지원한 덕분에 현재 불교학생의 활동이 어느 대학 못지않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두 차례 저희가 이제 장학금 형식으로 이제 재학생한테 일정 기금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사 때뭐 재학생이 적극 참석할 수 있게끔 뭐 모든 비용이나 뭐 이제 행사 진행을 이제 동문회에서 진행하면서 뭐 실제 큰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뭐 선배들이 와서 이제 간식이라도 사 와서 같이 먹고 하는 게뭐 그게 이제 동문하고 이제 재학생하고 연결고리의 어떤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3월 1일 한용운 스님 묘소 참배 때 뵀었는데 뵀을 때 바로 그냥 후배라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잘 보듬어 주시고 거기 갔던 재학생들 또 모두 갔다 와서 이런 행사가 계속 된다는 게 놀랍고 또그 자리에서 장학금도 전달 받았는데 네, 이런 선배님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불교 학생의 동문회 차원으로는 드물게 불교 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콘텐츠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이미 불교 문화 콘텐츠 연구소라고 하는 가상의 명칭을 만들어서 지금 사무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분야별로 이제 불교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자. 한양대 불교학생회는 한국 불교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선배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복래입니다.